안녕하세요. 캐나다 의사 브라이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호텔에 있고요. 캘거리에 와 있습니다. 정비 교육차 캘거리에 지금 5일 동안 와 있는데 오늘이 3일이 갔고요. 그래서 이곳에서 지금 유튜브를 하다가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캐나다 정비사가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캐나다 정비사를 어떻게 관심 있는 분들이 되고 싶어 하신 분들이 어떻게 될 수가 있는지를 얘기를 할까 합니다. 먼저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구글, 어떤 네이버를 통해서 많이 서치를 하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많은 정보도 있을 수 있겠지만 또 제가 알고 있는 생각과 제가 알고 있는 정보, 여기 살면서 겪었던 그런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먼저 관심이 있는 분들이 한국에서 캐나다에 와서 정비사가 하는 방법이 제 생각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이곳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이곳에 와서 기술대학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한국에서 경력이 없으신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관심은 있는데 내가 경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군대를 갔다 와서 이민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비사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이라면 젊으신 분이라면 그리고 또 영어에 좀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렇게 도전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첫 번째가 여기에서 현지에 있는 대학 어떤 기술 과정을 졸업을 하고 마스터를 하고 현장에 나가서 정비하는 방법이 있겠고 두 번째는 제가 지금 와서 저 이민 와서 일하는 것 같이 한국에서 뭐 3년,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다든가 좀 나이가 좀 찼다든가 30살 뭐 이후라든가 아니면 뭐 애들이 있어 결혼을 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가정이라든가 뭐 형편상 뭐 여기 와서 또 돈을 쓰면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술님을 택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와서 기술님이 아닌 첫 번째 얘기를 하자면은 학교를 졸업하고 기술학교를 졸업하고 정비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글이라든가 네이버 검색창에 치면은 지금 밴쿠버에 있는 지금 밴쿠버가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인데요. 거기에 지금 BCIT라는 컬리지가 있고 또이 알버타의 사이트라는 SAIT라는 정비 기술 대학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온타리오에 가면은 센터니엘 컬리지, 나이아가 컬리지 이렇게 기술 학교가 있어요. 이분 여기에 들어가려면 내가 볼 때는 영어 IELTS가 뭐 6.0 이상 그렇게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보통 영어 실력 갖고는 힘들 것 같고 진짜 내가 꿈을 갖고 캐나다 정비사가 되고자 하신 분들은 아, 진짜 이 영어의 공부를 마스터 하셔가지고 그 IELTS 6 정도 말하자고 한다면 이 캐나다에서 뭐 영어 미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캐나다에서 하는 영어로 된 수업을 완벽하게 이해될 정도는 돼야 된다는 그런 기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가 안 되면은 뭐 그런 도전을 할수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꿈이 있으시다면은 뭐 영어를 먼저 마스터하는 게 문제이겠고. 그 다음에 약간의 수학적인 재능도 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자세한 것은 저도 잘안 들어가 봤는데, 그 유튜브 다른 하신 분들 얘기하는 것과 제가 이렇게 며칠 전에 유튜브 한번 쫙, 아니, 다른 구글이라든가 유튜브에 올라온 얘기, 그 다음에 네이버에 올라온 얘기, 또 이민 회사에서 올린 얘기를 쭉 보니까 영어가 IELTS가 6.0, 어떤 데는 5.0 그렇게 있는 것도 같고, 인터내셔널 학생도 받아들인다고 하니까 그곳에 직접 이렇게 영어 실력을 먼저 늘린 다음에 내가 이력서를 제출하고 영어 증명서를 제출하고 그곳을 공부하기 시작해서 뭐 1년이나 2년 과정이든 그 과정을 습득하면은 기본이라든가 기본 이론적인 것 그다음에 베이직 실습은 어느 정도 할수 있기 때문에 이제 졸업하고 나와서 정비사로 시작을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시작을 했고 성공을 해서 또 유튜브 이렇게 하신 분들도 여러 내가 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젊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는데 뭐 약간의 부모님도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젊으신 분들이 인터내셔널 학생이기 때문에 영주권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학비가 일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에 비해서 두 배로 비쌀 것 같아요. 그리고 학비 내야지, 생활비 내야지, 그렇게 한 2년 또 산다고 쳐도 엄청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뭐 학비가 1년이면 뭐 2, 3천만 원 들어갈 것 같아요. 뭐 그게 다 생활비하고 뭐하고 그러면 뭐 쉽지는 않는데, 그렇지만 꿈을 위해서 뭐 다른 파트타임 작업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꿈을 위해서 한다면은 이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이렇게 이민 온 방법인데, 한국에서 경력이 있으신 분들, 경력 증명서를 통해서, 뭐, 혹은 이민회사를 통해서, 워킹비자를 바꿔 온다든지, 아니면 영주권을 진행해주는 조건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는 2012년에 들어왔지만,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영어가 그렇게 요구되지는 않았어요. 기술만 있고, 이게, 사업주가 서포터만 하면은 영어는 이렇게 영어 점수를 보진 않았는데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대부분의 모든 프라빈셜 주정부가 캐나다에 있는 주정부가 영어를 봅니다. 그게 보통 IELTS 5나 이것도 비슷하게 5 정도 이상은 되는데 그 정도 실력이 되려면은 아마 대학이라든가 그 인문계 고등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영어 공부를 하면은 금방 그 정도 되는데 그 실업계 고등학교를 다니신 분이라든가 영어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그 정도 수준은 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술 이민을 오고자 하신 분들은 이게 단기간에 계획을 세우지 마시고 정비 기술도 향상을 하면서 그다음에 영어 실력도 향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4, 5년간의 이 계획을 쭉짜 놓은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준비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가장 제가 다른 비디오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무엇보다도 캐나다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영어가 최고입니다. 영어를 못하면은 내가 그 어떤 기술, 경력, 30년, 100년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를 사용하시는 고용주가 써주질 않아요. 비록 그 사람을 고용을 했다 치더라도 왜 이력서 상에는 뭐 정비도 많이 했고 이렇게 영어도 잘한다고 쓰여 있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 말이 안 통한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계속 그 고용을 유지해줄까 그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런 방법이 지금 두 가지 있죠.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비를 경력을 쌓고 이민 회사라든가 아니면 직접 그렇게 직장을 찾으셔도 되고 그런 방법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민 오고자 하신 분들이 내가 그런 경우도 예를 봤는데 이렇게 서류상으로만 자동차 경력을 이렇게 속여서 뭐 한국은 그렇게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그리고 캐나다 정부라든가 어떤 캐나다 어떤 그런 곳에서도 그걸 정확하게 검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정부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 증명서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쉽게 못해서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래도 진짜 정비사로서 이민을 오고자 하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자동차 정비를 5년이라든가 그 이상을 하셔야지 캐나다에서 처음에 일을 시작하고 이렇게 기술로 먹고 살때아저 사람이 기술을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해주지 이게 조금 어정쩡하게 배워갖고 와서는 제가 그런 사람들을 듣고 봤어요. 이게 영어도 안 되고 기술도 좀 딸리면은 이게 거기서 버티지 못하고 그냥 다른 데로, 다른 직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정비사로 이민 왔지만은 할 수가 없는 경우.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기술과 영어를 습득하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리에 내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자동차 정비는 한 가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냥 뭐 단순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수많은 전기, 전자, 일렉트리컬, 뭐 화학, 좀 물리적인 것, 모든 것이 집합적이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정리를 못합니다. 머리가 영리해야 돼요, 한국 사람같이. 내가 볼 때는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영리해서 다잘 하실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정비를 이민을 오셨다든가, 뭐지? 학교를 졸업하고 정비사 일자리를 찾고자 해서 찾았다면은 정비사들의 꿈은 아마 캐나다 자동차 정비사들의 꿈은 캐나다에서 주는 캐나다 정비사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그게 journeyman이라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따냐 하면은 여기 대부분의 캐나다인들은 뭐 대학을 가지 않기 때문에 바로 현장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1년 중에 어프렌티십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일을 하면서 정비 교육 학교에 가서 2달간 받아요. 1년에 2달. 그러니까 그게 4년 동안 하면은 뭐 4년이면 8개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10개월은 일하고 2달은 어프렌티십 그 학교에 가서 뭐 정비 교육을 받아요. 그게 뭐 이론부터 약간의 실습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고, 다른 직종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직종 기술이 용접이라든가 뭐 황금 도색, 예를 들어서 목공, 뭐 배관, 보일러, 그런 모든 직종이 다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캐나다 정비사 자격증을 따고 싶다면은 내가 경력이 없을 때,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할 때 어프렌티스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과정을 해야 되고, 4년차 되는 어프렌티스를 마친 날그 이후로 전이면 캐나다 기술 자격증을 따올 수가 있어요. 각 해당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인 대부분들이 정비 업체에서 시작하고 어프렌티십을 회사에서 서포트를 해주고 같이 그 서류를 어프렌티십 주정부 관청에 내면은 그곳에서 그 어프렌티십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받아가 이게 차츰차츰 4년차까지 밟게 돼요, 과정을. 그리고 당연히 뭐그 단계가 올라갈 만큼 약간의 뭐 보수도 뭐 웨이지도 올라갈 것 같아요. 보통 이 주정부마다 베이직 월 셀러리가 틀린데, 뭐 알버타는 15불이고 뭐 사스케치완은 지금 12인가 13불 정도 되고, 토론토는 또 틀리고 그래요.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본 베이직 최저 미니멈 웨이지가 틀려요.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되고요. 그리고 이게 4년 과정 이후에 전지면을 따게 되면은 보통 대부분의 자동차 딜러에서는 기본이 25불부터 시작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어프렌티스 과정이 아니라 저같이 이민 오신 분들은 바로 어프렌티십을 뭐 해도 되겠지만 뭐 굳이 한 달에 두달또 가면서 한국에서 익혀왔던 정비 기술이라든가 이론적인 게다 몸에 있는데 뭐 굳이 또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경력을 번역 공증을 해서 그 어프렌티십 해당 오피스에 갖다 주면은 시험을 보려고 나 경력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그곳에서 당연히 돈을 2,300불 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쪽에서 그 경력을 조회를 합니다. 한국 전산에 들어가서 진짜 이 사람이 정비사 일을 했는지 직접 그 내가 한국에서 일했다는 그 회사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다 해요. 면제부터 몇 년까지 어떤 게 일했는지 싹 조사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경력이 확실하게 인정이 되면은 그게 아마 6년 정도? 경력이, 한국 경력이 6년 정도가 돼야지, 기준 시간이 있어요. 정비사로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시간. 그게 만 900시간인가. 시간은 자세히 모르겠는데, 만 900시간인가 그게 돼요. 그것을 만족시키려면, 뭐, 일요일, 휴가, 어떤 공휴일을 쭉 빼고 나면은, 한 6년 정도의 경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6년 동안 만 900시간을 찍었다는 그 경력, 확인서를 제출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확인을 하고
너의 트레이드, 즉 산업 현장, 그게 트레이드 전기사라고 그래요. 어프렌티십을 거치지 않고 바로 현장에서 일을 하고 시험을 보고자 하신 분들. 너는 트레이드 6년, 1900시간이 확인되었으니 전임의 시험 잡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통지서를 받게 돼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내가 보고자 하는 뭐 1년 중 스케줄이 쭉 각종 주정부마다 나오는데 거기에다 내가 보고자 하는 시험 날짜를 정해서 시험 접수를 하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제가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많은 제 주변에 뭐 용접이라든가 뭐 목공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많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 한국에서 경력은 많아요. 뭐 20년 했든 30년 했든. 그런데 중요한 게 이게 영어를 못하니까 보통 전임의 시험은 제가 작년에 볼때 보면은 120문제가 나오는데 4시간 동안 풀어요. 그러면 한국말로 돼 있으면 이게 편한데 모든 게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영어를 해석하고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기술은 좋은데 그것을 120문제를 이해하고 문제를 풀기에는 영어가 좀 부족하고 거기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민 와서 뭐 바로 보고자 하신 분도 있을 것 같지만 뭐 영어도 반드시 해야 될것 같아요. 뭐그 정도 영어 실력 되려면은 웬만한 어떤 잡지책 정도 아니면 애들 영어책에다가 꾸준히 매일매일 읽어가면서 모든 문장, 모든 긴 문장들을 해석하고 읽고 하는 것을 잘 습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이게 시험 볼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이게 한국 사람들은 또한 다른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번역이라 통역사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까 나는 통역사를 통해서 문제를 해석해 줄 사람을 쓰고 싶다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그게 당연히 통역을 쓸 사람이 내가 관련된 분야가 아니라는 자동차 내가 자동차 정비 전임이면 시험을 보는데 통역사가 자동차 전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 관련이 없는 직업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옛날에는 그런 법이 없었는데 두 번까지밖에 해줄 수 없고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주변에 보니까 통역사를 해도 떨어지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네요. 왜 그러냐면은 모든 기술의 전공 분야는 이 전공 분야의 특수한 단어들이에요. 용어들이기 때문에 영어를 아무리 잘하고 여기서 태어나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했더라도 이쪽에 비슷한 관련 쪽에 좀 정보를 알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문장을 해석하고 한국말로 돌려서 해석해 줘야 되는데 이걸 정확하게 해주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들었던 어떤 용접하신 분들도 전임에는 수없이 떨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사스케추안은 두번 이상 떨어지면은 영어 레벨의 6레벨의 영어 증명서를 갖고 오라고 그래요. 왜? 너는 영어가 안 되니까 계속 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럴까? 자동차 정비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중요한 게 영어 실력도 우선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글이나든가 유튜브 혹은 네이버 검색창을 통해서 봤을 때 캐나다 전기사들이 돈이 많이 벌고 뭐 그러는데 사실 한국보다는 훨씬 많이 벌어요. 한국에 받는 분들의 한두배 정도로 받는 것 같아요. 제 경우를 비교해봐도. 그런데 여기 현지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잡고자 한다든가, 혹은 영주권 이민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이라든가 워킹 비자를 통해서 이민하고자 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게 일자리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게 뭐냐면 캐나다 사회에는 한국보다 더한 인맥이 필요합니다. 그게 뭐냐? 캐나다 사회에서도 돈으로 안 되는 것도 인맥으로만 돼요. 그게 뭐냐면
진짜 아는 사람이 한국 사람,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가 캐나다 현지인이라든가 어떤 사람,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믿을 만한 사람이 전기업체에 가서 추천을 해주면은 쉽게 그 사람을 믿고 써주는데, 이렇게 뭐 학교를 졸업했다든가 전기학교를 나왔다든가 아니면 한국에서 이민을 왔어요. 내가 누가 누군지를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사람을 뭐 쉽게 써주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업이 엄청 어렵고요. 근데 이민 광고 회사들은 뭐 알버타의 정비학교에 졸업하면 95% 취업이다. 다 거짓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거기서 졸업하는 사람, 현지인 졸업하신 분들도 요즘에 경기가 안 좋아서 60%밖에 취직을 못할 정도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물며 외국인 사람들이 학교에 와서 뭐 영어도 퍼펙트하게 안 되고 더군다나 아는 사람도 없고 인맥이 없다면은 취업은 아주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그렇지만은 그 상황 속에서도 뭐 5% 10% 이내에 들어서 취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꿈이 있다면 미래를 위해서 도전하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부족하지만 제 생각을 한번 더 공유했고요. 여러분들이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젊으신 분들 혹은 한국에서 정비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정비사로서의 꿈을 갖고 계신다면 그렇게 도전을 해보는 것도 인생에 큰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